여러분 반갑습니다. 오늘은 보통 이제 어떠한 병이 있을 때 참 말하기 좀 힘든 병들이 있습니다. 우리 의사 선생님께 말하기 힘든 병이 있고 또 이 남자 환자가 우리 여자 의사에게 또는 여성 환자가 이 남자 의사에게 말하기가 쉽지 않은 병들이 있습니다. 보통 뭐 임금님께는 당나귀다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싶지만 누구한테 말할 대상이 없을 때 참 답답하고 병이 더 깊어질 때가 있습니다. 하지만 우리가 의사들도 마찬가지로 자기들의 지병이 있습니다. 지병이 뭐 모두 다 있는 건 아니지만 있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. 근데 자기가 명색이 의사인데 누구한테 터놓고 말하기도 참 쉽지가 않겠죠.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특히 신체 부위에서도 은밀한 부위에 병이 있을 때 참 그 말하기가 참 이 곤혹스러운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가 옛날부터 뭐라고 했습니까? 병은 알리고 소문을 내라고 했습니다. 뭐 신체 부위가 뭐 어디에도 병이 뭐 있는다고 해서 뭐 특별할 것이 있겠습니까? 이 얼마 전에 이제 두 모녀가 오셨습니다. 두 모녀가 오셨는데 이 두 모녀가 하필이면 참 공교롭게 그 외음부에 다 이제 병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시고 이 자꾸 이제 그 부위가 헐고 그다음에 이제 이 딸의 경우는 그 부위에 이제 많이 이제 곰기도 하고 이렇게 부종도 있고 그래서 이 외과적으로 계속 농을 이렇게 빼내는 참 굉장히 안타까운 그러한 환자들이었습니다. 보통 우리가 이제 외음부에 염증이 있거나 아니면 그 염증들이 자꾸 재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흔히 이제 당뇨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이 당뇨가 있을 때는 말초혈관 혈관에 당뇨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혈액이 끈적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심장에서 가장 먼 쪽이는 말초 부위로 순환이 안 되어서 이 상처가 나면 잘 아물지가 않고 또 반복하는 경향이 있고 결국은 당뇨가 아니더라도 이 당뇨와 준하는 그런 혈액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습하고 열이 있을 때 보통 이제 염증이 자주 나타나게 되겠죠. 보통 그래서 이제 홍종열통, 우리 염증의 4대 특징하면 이 빨갛게 되고, 그 다음에 종, 붓고, 열이 있고, 통증이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. 흔히 우리가 이제 염증하면 소염 진통제, 뭐 항생제, 뭐 이거에 막 의존하기 쉬운데, 이 한약에도 예전부터 이 청열작용, 그 다음에 소염작용이 있는 그런 약제들이 많이 사용이 됐기 때문에, 또한, 또 그걸 한약에서는 또 경락을 이용해서 어떤 부위로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침이나 뜸이나 한약의 치료를 또 정교하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의원에 가셔서 한의사분과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. 이 모녀도 물론 한약을 통해서 아주 잘 치료가 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